안녕하십니까. 네, 뮤비뱅크 뉴스의 안하니, 안엘리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정말 놀라운 소식.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런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그 소식이 뭐죠? 네, 바로 건강미의 대명사, 섹시미의 대명사. 하지만 귀여움과 깜찍함도 놓치지 않는 그런 걸그룹이 드디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. 정말 정말 대단한 걸그룹이 이제 컴백을 하니까요.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보시죠. 이어서 또 펑키한 음악으로 저희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. 기존에 있던 아예라는 감탄사를 조금 재밌게 좀 풀어본 곡입니다. 제가 하나의 사람인데 두 개의 인격체로 또 연기를 했는데 천사와 악마. 덜 악마와 더 악마라고 표현해 주십시오. 이렇게 감을 못 잡는 거야. 내게 말들하는지 모르겠어. 뭐야 싱글싱글 웃으면 친근치근데 날 그저 그렇고 그런 내 지급해 맨돈도돼 다 팔아먹어 그런지 몰래 약간 악마스럽게 눈도 이렇게 뜨고 되게 막 꾸짖는다는 듯이 너를 혼낼 거야. 혼 좀 놔야 돼. 뭐 이런 거죠. 나와 뒤로.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서 전 섹시한 천사고 1년은 섹시한 악마? 전 천사. 천사. 1년이 악마. 그렇더라고요. 메이저 오빠가 연기가 별로래요. 아 진짜요? 메이저 오빠는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. 얘한테 예쁘다고 해주면 안 된다고. 왜? 왜?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안다고. 저분이? 굉장히 깊어요. 그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될 것 같아요. 지금 스타일 귀여우니까. 제가 감탄인 거죠? 감탄인 처음에는 되게 묘하게 약간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을 방에서 몰래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몰래 보다가 알고 봤더니 너무 밝게 영어 강의를 듣는 그런 착한 아이, 밝은 아이.